안녕하세요, 꿈파입니다. 많은 분들 영어 면접 앞두고 계시죠?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자신감이 있는 지원자는 합격할 수 있지만 실력은 있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지원자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어 면접 합격을 위한 마인드셋 함께 알아봅니다. 네, 첫 번째는요, 나는 이미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입니다. 영어 면접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이 할 말을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나는 영어를 못해 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 조금만 더 준비하면 영어 면접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강점, 핵심 경험, 키워드만 정리해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길게 말고요. 세 문장으로 우선 가볍게 준비하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표현들로 만들어 보고요. 약간의 검색을 통해서 나를 잘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을 추가하면 훌륭한 답변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기, 그리고 뼈대에 덧붙이기 꼭 기억하세요. 네, 두 번째는요, 아, 돌발 질문 나오면 어떡하지? 네, 여러분, 돌발 질문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관들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 질문을 먼저 물어보지, 괜히 꼬는 질문을 물어보지 않는데요. 혹시 난감한 질문이 나올까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영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 얼른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영어 면접에서는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경험과 역량에 관한 질문이나 회사에 대한 질문 등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된 답변을 통해서 면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면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네, 타이거 우즈죠. 수많은 골프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골프 선수 중한 명입니다. 이 타이거 우즈는 항상 이 골프샷을 하기 전에 자신이 칠 골프샷을 미리 구상해서 머릿속으로 샷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된 이미지대로 스윙을 하는 건데요. 네, 실전에서뿐만 아니라요, 연습을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실제 면접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면접 답변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면접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분위기에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면접장 시뮬레이션을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한후 면접장에 들어가면 훨씬 긴장도가 떨어지고요. 좀더 릴렉스된 상태로 면접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깔끔한 옷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오는 장면도 상상을 해보고요. 면접관의 질문을 예상하고 그 질문에 차분하게 또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실제로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셋 갖기입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면접에 임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몇개 긍정 문장을 적어두고 큰 소리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아, 나 못하는데. 아, 나 망할 거야. 이런 자기 대화를 하고 있진 않으세요? 이제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보세요. 20일 정도 반복하면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I enjoy improving my English skills. I'm becoming more confident in my English speaking skills as I practice. I find it easy to express myself in English. I will succeed in my English interview. 나는 영어 면접에 합격할 것이다. 네, 이런 긍정 문장들은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영어 면접을 연습하면서 확언을 떠올리면서 더욱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네, 끝으로요. 면접 전에 심호흡을 하는 건데요. 면접 전에 대기실에서 심장이 정말 빠르게 뜁니다. 이 심장 소리에 덩달아 불안하고 긴장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심호흡을 하는데요. 무척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건데요. 심호흡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1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꼭 시도해 보시길요. 네, 오늘은 영어 면접 너무 떨릴 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격 마인드셋을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마인드셋과 더불어서 영어 면접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죠. 꼭 나오는 예상 질문과 답변 쇼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쿰펀이었습니다.